예,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쩜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험을 가져오는 음의무지라는 제목으로 시편 73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을 가져오는 음의무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시험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도 하려고 하지만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뭐 설교보다는 조금 성경 공부식으로 하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거의 시험에 들 뻔하였다는 거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한 꼴 악인이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이유가 그건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도 있고 재난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고난이 이들에게는 없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교만하고 강포가 또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하여간 시인이 계속 시험에 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시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하여간 시인은 이렇게 시험 드는 와중에도 하여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그렇으니까 하여간 앞에 이유 때문에 교만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앞에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도 없고 제한이 없으면 결국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험 주는 와중에도 분명히 이제 이런 그 올바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하여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선물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예, 얼마나 잘 먹고 살이 쪘는지 눈이 이렇게 이제 솟아났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 중에 이렇게 그 몸무게가 세 자리 숫자이신 분들도 있는데 그들도 이렇게 눈에 살이 쪄서 솟아나지는 않아요.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수준인데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봐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시험에 들면 사실은 그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뭐 눈이 살 때문에 솟아오르진 않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가 싶긴 해요. 정말 재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둔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데 악한 말을 하면서 땅에 두루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예, 그래서 악한 자가 형통한 걸 보니까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제 이 그 악한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리로 돌아와서라는 건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래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셨다는 건 악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들을 그냥 비판 없이 다 받아 이렇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제 이 막 악한 쪽으로 가는 거를 이 사람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예,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다 알겠어? 이제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예, 이게 이제 시인이 시험 든 이유입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했던 게 그런 것도 다 이제 헛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것도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을 정도인가 싶은데 어쨌건 그 시인이 시험에 들어서 굉장히 왜곡된 시선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제 정말 이게 헛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실제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서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시험에 들었다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걸 이제 그런 실마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시험에서 결국은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려고 하고 죄를 안 지우려고 하는 게 이게 헛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헛된 거는 이제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헛되지만 사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데는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죄가 없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거나 우리 마음에 혹은 시험이 들어오거나 어떤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그게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우리 마음이 막 오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죄가 들어와도 보이지가 않을 거잖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건 이게 그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험에 들었을 때 이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 구절 볼게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예,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라는 것은 이제 악인처럼이죠. 악인처럼 내가 악하게 말했더라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라고 얘기한 거니까 사실은
그들처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너를 도와주었을 텐데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안 도와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악행을 행했으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처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해서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안 드는 어떤 최후 보루 같은 거예요. 일단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께 시험든 마음들, 뭐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들 이게 입으로 일단 내뱉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르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한다면 정말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실마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구절은 뒷부분에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입으로 범죄를 했다면 하나님께 악행을 행한 게 아니라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했대요. 주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이제 주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하는 거고 내가 입으로 범죄하는 게 하나님께 당연히 범죄하는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범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믿음 없는 말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와 어마어마한 주의 영향력을 미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시편 기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건 시험에 들어있지만 굉장히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입으로 범죄하는 게 사실은 큰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 거라는 거죠. 네, 어쨌건 중요한 건 하여간 두 번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예, 이 어찌하면 이를 알까? 이거 도대체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아니 도대체 왜 악인은 형통하고 왜 이런 일이 있지? 막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풀려고 해도 실마리가 잡히지가 않고 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건 하여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건 그런데요. 그냥 내가 내 안에서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걸로는 답이 없어요. 우리 지식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그냥 내 안에서 심한 고통만 되는 것뿐이지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답이 실제로 나오는 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주님께 나아갈 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 이야기인 거죠.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그래서 시험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세 번째 이 실마리는 뭐냐하면 열쇠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앞에 이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이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침마다 재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 시험에 든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제 객관적인 대상이 있지만 그 밑에를 파보면 사실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있는 건 거죠. 근데 하나님께 시험에 들었지만 어쨌건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도 어떤 시험에 있든지 막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하나님이 싫고 그러더라도 하여간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기도할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시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악인들은 왜 망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시편들을 보면 시인이 다 하나님께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싫어 그러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10점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이제 시인이 시험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의 눈으로 다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건 하여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17절 마지막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종말을 보게 해준 거예요. 마지막 끝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인지 18절부터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예,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에 두셔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다 황폐하게 되었대요.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는 예, 형통을 계속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그 형통함이 다 사라져버리는 건 거죠. 형통이 정말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니라. 예, 전멸하였다는 게 망하기도 한 거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이 우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로다. 예, 그냥 꿈과 같이 그냥 형통함이 꿈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말에 갔을 때 보게 된 게 뭐냐면 결국은 형통함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이 종말을 언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그 악인의 형통함이 끝나고 모든 형통함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확실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여간 굉장히 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확실한 유일한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진리인 거죠.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거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보려면 사실은 그 종말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유일한 진리 앞에 서서 인생을 거꾸로 바라봐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진리 앞에서 인생을 거꾸로 이렇게 바라보면 인생이 뭐가 중요한 게 보이고 그리고 광야 같은 길이 고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광야의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고 목사님 설교의 그 광야의 재해석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는 형통함이었고 고난하고 헛되다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이제 시인이 이제 그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관점에서 거꾸로 이렇게 보면서 광야의 재해석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20절의 주여라는 고백이에요. 그 20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뭐 여호와라는 표현도 나오고 아도나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거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 잘 아시죠? 그리고 아도나이가 주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여가 아도나이예요. 근데 20절에 처음으로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앞에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절에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는 아도나이가 아니라요.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좀 그 사실은 히브리 말은 그냥 당신께서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 이 예절상 당신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주께서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사실 앞부분에는 아이가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20절에 처음으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게 처음 고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광야를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이 시험에서 벗어나면서 광야를 재해석하면서 첫 번째 보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어요. 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다 심판하실 거고 다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주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주여라는 고백이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시인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주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앞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본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쁘게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그전까지는 그냥 형통을 가져다 주는 무슨 산타클로스 정도로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좋게 보자면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싶은 쪽인데요. 그러니까 시인이 여기서 주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앞부분에 시험에 들 때는 차마 주여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막 복이고 이 마음 안에 시험이 들어 있으니까 차마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20절에 와서 광야를 재해석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면서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주여 그리고 기도를 할 건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여라고 말하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무게를 정말 알고 기도하는 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주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인생의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니까 시험들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 안에 주여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주님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시인은 앞부분에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걸 보면 무의식적으로나마나 그 차마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광야의 재해석의 약간 첫 번째는 인생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21절로 가겠습니다. 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음이 산란하다는 건 막 분산되어 있는 거죠.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찔렸다고 되어 있는데 양심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 심장이라고 번역도 가능하고 그 콩팥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장기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내장기관이 막 찔린 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그 시험에 들었을 당시를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전에 하여간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근데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탄이 그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막 우리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사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는 거래요.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뺏어가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사탄은 뭘 하고자 하냐 하면 마음을 무너뜨려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만 뺐으면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이 뭘 할 수 있냐 하면 내 안에 기쁨을 뺏어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무너뜨려서 계속 우리 안에 기쁨을 뺏으려고 합니다. 예, 광야를 재해석해서 보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그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여기 이제 우매무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 시험에 들었을 때요. 그래서 우매무지 자기 스스로를 우매무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올바른 지식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약간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인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주 앞에 짐승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짐승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짐승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놀고 먹고 자고 그냥 맛있는 것만 주면 행복해하는 이제 기뻐하는 이제 그게 짐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편의 기쁨이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그 시편의 저변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아무 고난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예, 기쁘다고 생각한 게 짐승이었는데 그게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작년 1월에 우리 수양회 갔을 때 오석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책 한 권을 소개했는데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키에르케고르 책이잖아요. 그 키에르케고르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순전한 기쁨을 원한대요. 그래서 순전한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기쁨에서 고난을
빼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전한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기쁨에서 그 고난을 빼버리면 순전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쾌락이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를 뭔가 가득 채워주는 건데 쾌락은 그냥 이제 잠시 누렸다가 그냥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죠. 근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배부르게 먹고 이게 우리를 꽉 채우지 못해요. 그냥 허무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고 고난을 이겨갈 때 기쁨이 있는 거지. 고난 안에서 기쁨 안에서 고난을 제거한다고 해서 참된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다른 말 얘기해서 기쁨의 반대말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거고 그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면 기쁨에 대한 거예요. 기쁨은 고난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에서 고난을 뺀다고 해서 참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 이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정확히는 사탄이 우리한테 기쁨을 빼앗지 않아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을 빼면 기쁨이야 라는 쾌락이라는 가짜 기쁨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여간 시험에 들지 않는 첫 번째 지식은 뭐냐 하면 기쁨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계속 광야의 재해석인데요. 그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우리 같이 읽었지만 시인은 그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손에 그 죄가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헛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헛된 게 아니라 그게 그 이 시험을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인은 계속 자기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와 함께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광야를 재해석하고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니하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게 전혀 헛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죠. 24절로 가겠습니다. 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한대요. 이것도 이제 광야의 재해석인 거죠. 그 14절 말씀 같이 띄워주실래요? 예, 그 시험에 들 때는 14절에 시험에 들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대요. 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 재난이고 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나는 고난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재해석해서 보니까 고난이 재난이고 징벌이 아니라 교난이 나를 인도하는 교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안에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재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교훈인 거죠. 그게 이제 광야를 재해석해서 보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광으로 나중에 영접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25절 가겠습니다. 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늘에는 주밖에 없고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일은 이 주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하늘에 주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 우리가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보게 된 게 뭐냐면 모든 형통함이 다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 다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형통함이나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을 알게 되었더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면 예, 내가 사모할 자가 주밖에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경 이 성경 말씀 중에 그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내용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헛돼서 어쩌라는 거야? 대체 답이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준 답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용이잖아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정말 유일한, 헛되면 도대체 뭐가 답이야? 라는 거에 유일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쨌건 이 두 권을 준 거는 헛된 인생의 답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성경 안에 전도서와 아가서를 넣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25절이 그 얘기인 거죠. 예, 형통이 다 사라지는 인생은 다 그 형통을 바라는 인생은 다 헛되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정말 남은 유일한 거는 내가 주를 사모하는 거. 그것만이 가장 유일한 거죠. 26절 가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기시라. 예, 그 살면서 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기도 하면서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쇠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래요.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기쁨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지켜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석은 반석인데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분기시라. 다 사라질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시 되겠죠. 27절 가겠습니다. 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악인들을 멸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언제 멸하셨는지는 하여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여간 멸하셨습니다. 28절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8절 이 시의 결론이고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가 뭐예요? 시인이 시험에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복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냐면 형통한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통을 막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형통한 게 복이 아니라 이 모든 광야를 재해석하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복이구나. 이것만이 유일한 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목이 시험에 들게 하는 우매무지라고 지었는데요. 예,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식인데요. 어떤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지식인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형통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통함은 축복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얘기할 때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사실은 정확하진 않은 거고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선한 거다, 내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 축복이냐? 예,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나에게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에 따라서 달린 거겠죠. 그러니까 형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요. 내가 형통을 갈망하고 형통을 사랑하면 사실은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거죠. 구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 다 하셔서 잠깐 복습을 하면 그러니까 갈망하는 건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뭔가를 갈망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외에 형통함을 갈망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선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하게 선한 거예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간 시험에 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예, 처음에 20편을 읽었을 때 무슨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시인이 이제 이 모든 광야를 재해석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올바른 눈을 가진 다음에 그렇지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시인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20편을 자꾸 보면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뺏는 거고 기쁨을 뺏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시인이 시험에 들었을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산란하고 막 지옥 같았어요. 예, 그럴 때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나서 기쁨을 되찾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광야를 재해석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볼게요. 1절로 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대요. 여기서도 선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히브리 그 번역은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누구에게 선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선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하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선하시고 누구한테 선하지 않고 이러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다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안다는 거예요. 네. 예, 사실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긴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하신 걸 자꾸 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거래요. 청결하다는 거는 깨끗하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혼탁하고 막 어지럽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하나인 거죠. 그 하나만 있는 사람이 예,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안대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유일하게 선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선한 거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한 마음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겠죠.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을 거고요. 이게 시험에 들지 덜 드는 비결입니다. 근데 제가 하여간 강조하고 싶은 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그 고목사님도 그렇고 윤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번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데 그 지식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막 사랑 그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계속 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복이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선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올바르게 하면 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올바른 생각이 하여간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대요. 근데 질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남자를 질투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일루 같기 때문에 이쪽을 질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시인이 오만한 자를 질투했대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일루 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뭐예요? 형통이에요. 내가 형통함을 사랑했는데 형통함이 일루 가니까 이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하여간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이 질투라는 뜻도 있고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다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질투가 일어나는 거는 그냥 아이고 내 질투가 일어났네 회개해야지 할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질투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외에 뭔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질투를 보고 사실은 내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질투는 안 하는데. 그러면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쌤통이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질투와 쌤통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일로 가면 질투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일로 안 가면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둘 다 하여간 결론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막 이 주식을 막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아유 성경이나 좀 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식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쌤통이다. 예,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그걸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질투도 일어나고 쌤통도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약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질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뭔지를 뭘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 질투 이 오늘 이렇게 본 내용을 그러니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이제 사울과 다윗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울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말썽 한번 안 피우고 너무 하나님도 잘 믿고 잘 돼요. 다윗은 광야로 막 쫓겨다니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유일하게 있는 건 뭐냐면 주께 가까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형통한 사울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죠. 다윗 안에 사울 안에 사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뭐 고난이나 게 있을 수 없는데 고난이 없으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예, 기쁨은 고난의 반대가 아닌 거죠. 맞아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딴 사람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투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예,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은 이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어쨌건 이게 구약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시인보다는 뭔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키에르 케고르가 쓴 다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요. 우리는 이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고 고난이 없기를 너무 바라는데 고난을 빼버리고 나면 고난이 길 자체인데 길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사실 시험에 들고 우리가 사실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시편 73편을 보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인은 어쨌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악인들이 망하고 멸망하고 심판받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언제 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망하게 된 거예요? 뭐 시편 기자는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약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난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서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모든 심판을 다 대신 받은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걸 막 원통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인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다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그냥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아,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되겠네. 이 사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끝나겠네. 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일어서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예, 방법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여간 하나님께서 나를 존망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기쁨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선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 그게 성경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올바른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 정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달라고, 예,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정말 올바른 지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존명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신 어리석습니다. 내 부지한 사람들은 주님 존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다 더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음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끼 아버지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걸어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올바른 지식을 저에게 주시고 또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의 길이 참된 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신 길을 정말 기쁨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만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선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각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